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불개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후원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채널 메인의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저의 비공개 투자 일기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권유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저도 개미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저도 뭐 엄청나게 먹어대면서 보냈습니다. 연휴가 끝났는데도 지금도 배불러요. 아, 저녁밥을 안 먹고 싶을 정도로 배부릅니다. 아니, 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코스피가 힘을 못 내서 스트레스 받아서 먹었나? 어쨌거나 연휴 기간에 이제 뭐 헝다그룹 뭐 디폴트나 뭐 이슈나 저기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장들이 조금 조정장을 깊게 받았던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테이퍼링 관련 이제 뭐 11월부터 하겠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있고 이래저래 수익 실현 매물과 조정장이 왔는데 어쨌거나 지금 계속 고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계속 될 거예요. 하지만 폭락장, 대세 하락장은 저는 아직은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아직은 올 때가 아니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점인 건 인정해요. 하지만 끝나진 않았다. 예. 마지막 상승 5%가 전 남아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피는 다행히 저희가 연휴가 있어가지고 코스피가 덩달아서 더 깊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었던 기간인데 추석이 껴있는 바람에 오늘 코스피는 약간 뭐 보합 정도로 잘 마친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추석이 없었다면 또 저희 주식 시장이 워낙에 또 변동성이 또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또 차갑게 또 한번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잘 넘겼네요. 돌이켜보면 진짜 너무 과매도와 과민한 반응이 역시 한국 시장은 좀 있는 경향이 있다. 어디까지나 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간단한 리뷰 그리고 향후 이제 4분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코멘트를 남기려고 합니다. 일단은 미국장과 한국장을 제가 9월 조정장이 깊게 왔을 때 한국 시장에 있었던 물량의 절반을 미국장으로 옮겼죠. 옮겼는데 또 운이 좋게도 종목들을 잘 만나서 특히 모빌리티 기업들 중에 또 루시드라고 하는 전기차 모빌리티 기업인데 그 투자했는데 저점을 운 좋게 많이 잡아가지고 잘 잡아가지고 수익률이 거의 뭐 45% 50% 막 넘어가는 바람에 어제 조금 조정이 오긴 했는데 한국 시장에서 카카오에 한방 맞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물량 절반 덜면서 카카오의 물량 절반 덜면서 약손절했던 그 물량을 손익분을 미국장에서 만회하고도 훨씬 많은 지금 수익을 좀 남겼습니다. 운이 좋았죠. 일단은 5대5로 가겠다고 한 선택은 잘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 시장에서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이제 뭐 카카오, 그 다음에 하이브, 그 다음에 넷마블 이렇게 있고 플랫폼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세 개 다. 그리고 하나기술과 카카오뱅크 근데 두 개는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좀 번외로 하고 삼성 SDI는 전액 익절했죠. 삼성 SDI는 진짜 와 7월, 8월에 너무나 효자였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가격 오면 다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카카오가 지금 11만 5천 원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11만 5천 원이 대량 블락딜 물량 딱 그 매물대예요. 호가창을 봐도 그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긴 하거든요. 그걸 과연 정말 찍고 내려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지금 평당가를 12만원 완전 극초반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제 평당가 밑으로 카카오는 한 6천원 정도 내려가 있어요. 5, 6천원 내려가 있는데 그 정도는 솔직히 뭐 여기서 뭐더 물타기를 한들 의미가 없고 제가 봤을 땐 진바닥이 거의 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래도 3개월 이상 횡보장은 카카오가 와야만
이 상처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넷마블은 지금 12만 원대를 계속 가고 있는데, 일단은 횡보 구간이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메타버스 기업과 그리고 약간 하이브와 약간 콜라보를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그 힙합 듀오인 다이나믹 듀오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나라 NC 소프트나 기타 등등 과금제도의 끝을 가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그 MMORPG 게임 형식의 이런 것들이 지금 문맥을 막고 있잖아요. 여론이 너무 안 좋은데, 저는 솔직히 예상했어요. 언젠가는 그런 방식은 좀 한계에 다다르지 않을까. 제가 옛날 넷마블을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NC소프트 얘기를 하면서 넷마블의 약점이 특유의 IP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넷마블이 그게 오히려 리스크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NC가 만약에 리니지 이후의 작품이 성공을 못한다면 그건 엄청난 리스크가 되어 돌이켜 올 것이다. 지금 NC 거의 반토막 났어요. 넷마블 왜 사냐, NC 사라 했을 때 저는 넷마블 샀잖아요. 물론 지금 넷마블도 수익권을 크게 주고 있진 않지만, 당연하죠. 횡보장인데. 횡보장에서 뭘 바랍니까? 횡보는 그냥 횡보하는 거예요. 그냥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 게임도 나온다고 하고, 또 우리들의 하이브 저기 콜라보레이션도 뭐 BTS 게임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죠. 저는 한국에서 게임을 고르라면 저는 넷마블 아직도 원픽입니다. 뭐 남들은 뭐 펄어비스 뭐 등등 하는데, 아 저는 넷마블이 최고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넷마블 영상이 될까 말씀 안 드리는데, 저는 뭐 11만 원 중반, 13만 원 초반까지는 계속 모을 거예요. 진짜 모을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5% 10% 이거는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에 받쳐주면 다 올라갑니다. 근데 물량이 많아야 돈을 먹지. 거기에 100만 원, 200만 원 넣어놓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어쨌거나. 그리고 하이브. 뭐 하이브는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게 하이브가 왜 재밌냐면요. 진작에 반등을 줘도 되는데, 지금 공매도가 추석 연휴 바로 전날, 그날 조금 진짜 거의 공매도가 없다시피 한 딱 하루가 있었거든요. 그날 빼고 거의 지금 두 달 가까이 매일 공매도 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28만 원 위쪽에 매물대가 한 전체 물량의 한 19% 정도가 쌓여 있거든요. 그게 지난 조정장 동안, 하이브 조정장 동안 한 명도 거의 안 털었어요. 어떻게 안 털 수가 있지? 왜 안 털리지? 진짜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기도 한데, 공매도 세력들이 노린 거 대비 매물이 안 털리고 있어요. 어떻게 1%도 안 털리지? 와, 뭐 횡보는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들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이브는 언젠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따로 영상 찍을게요, 제가. 그냥 믿으세요. 어쨌든 제가 한국장에서는 거의 플랫폼 기업에 몰빵을 했잖아요. 그죠? 플랫폼. 한국은 무슨 나라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요? 저희요? 플랫폼의 나라입니다. 한국에 뭐 투자해야 돼? 플랫폼이요. 저는 한국 시장과 미국 장을 반반 나눴을 때 어떤 기업을 남길까 딱 했을 때딱두 개였어요. 한국은 플랫폼과 배터리가 최고다. 물론 삼성 SDI를 제가 좀 전량 매도하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많이 벌게 해줬으니까. 하나 기술 조금 남겨놨죠. 언젠간 삼성 SDI는 저의 원픽이었던 만큼, 아무도 안살 때부터, 예? LG 화학이 최고다 막 이러면서 이럴 때 언젠간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매물대가 좀 좋지 않고 수급이 안 좋아서 좀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국은 배터리랑 플랫폼이 최고다. 저는 이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카카오가 지금 뭐 규제를 받고 있고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카카오가 지금 받고 있는 규제로 인해서 카카오는 약간의 기스만 날 뿐이지, 카카오는 아마 더 폭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잡히는 순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은 왜 무섭냐면요, 딱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현금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에서 그 KPEX 이런 투자 관련 뭐 부동산을 사든 공장을 짓든 이런 것까지 다 빼고 진짜 잉여 현금을 봤을 때 게임, 그 다음에 이런 카카오나 이런 하이브 같은 플랫폼 위주의 기업은 잉여 현금 흐름이 진짜 많아요. 가이드라인이 잡힌 뒤에 남들을 이길 수 있는 투자 여력 자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주로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현금이 공장 벽돌 쌓는데 쓰여지고 진짜 뭐 이런 부채가 많아서 갚는데 쓰여지고 이런 거는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플랫폼은 어쩔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아무리 남들이 카카오를 까도 대한민국 그냥 대한민국 이퀄 카카오잖아요. 물론 뭐 소상공인도 피해준다 막 이런 이슈가 생기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도 정치권의 그런 발언을 이렇게 100% 옹호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상생은 해야 돼요. 뭐 어디선가 제가 파악하지 못한 피해가 있다면 상생을 하고 이제 보완을 하는 게 맞는데, 가이드라인을 나라가 시킨 대로 일단 잡아놓는 그 순간부터 아마 카카오의 힘은 더 세질 겁니다. 왜냐면 카카오 아니면 사람들이 들여다보질 않는데, 막말로 카카오가 진짜 그동안 무료로 메신저 다 쓰게 해줬는데, 카카오도 김범수 의장님도 직원들 월급 주고 주주들 이익 반영하려면은 나중에 뭐 배당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뭔가 수익이 나야 되는데, 플랫폼 기업이 당연히 이런 뭐 P2P든 뭐 O2O든 예? B2C든 B2B든 이익을 발생시켜야 플랫폼에 힘이 있는 거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건데, 아니 수수료 받지 말라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물론 덜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덜 받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플랫폼이라는 기업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향후 10년 이상, 10년이 뭐야, 20년, 30년을 끌고 갈 대세라고 생각해요. 4차 혁명의 그 시발점과 그 주 타겟은 저는 플랫폼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든 모든 기업이 80% 90%가 플랫폼 기업이에요. 공장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굴뚝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세를 어떻게 거슬려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코스피에 투자하지만 한국에 뭐 투자할 건데 했을 때 저는 카카오? 그 정도? 네이버는 왜 안 하냐고. 솔직히 5대5로 카카오랑 네이버 갈려 했지만 저는 네이버 대신에 하이브를 고른 것 뿐이에요. 네이버 좋죠. 하지만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땐 시세가 올드해요. 오래됐잖아요. 그죠? 해외 진출한 지도 오래돼서 요즘 제가 좀 좋게 보고는 있는데, 네이버를. 카카오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하는 게 해외 매출 없다 이거잖아요. 얼마 전에 김범수 의장님이 무서운 말을 했어요. 나 해외 나갈게. 이제 해외 시장 나가겠습니다. 물론 표현은 저처럼 안 했지. 이제는 해외 쪽으로도 좀 매출을 좀 만들어가지고 한국 쪽에서 매출을 좀 줄인 다음에 뭐 이렇게 상생하겠다. 옛날 네이버가 10년 전에 딱 그랬어요. 네이버가 얼마나 한국의 제도권을 싫어하냐면 한국에서는 그 어떤 것도 출범하지 말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게 네이버예요. 왜? 제도가 워낙 태클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해외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해외에 자리 잡은 거예요. 카카오가 마음 먹고 해외 진출 시작하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카카오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별 수 없는. 물론 지금 11만원 왔지만 저는 좋은 가격대라 생각해요. 지금 짐바다까지 온 게 아닌가. 거기에 악플 달고 막 이럴 줄 알았다, 독점기업 꺼져라 막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이 과연 카카오의 주주일까? 절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마 카카오 남들 막 사가지고 돈 벌 때 뭐 무서워서 못 샀든, 아니면 뭐 다른 기업 때문에 뭐 못 샀든 한번 이렇게 리와인드 하고 싶은 심리도 있지 않을까요? 다시 돌아와 좀 난 사겠다. 과연 그걸 허락할까요? 저는 시장이 허락 안 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미리 들어갔던 거예요. 물론 저점을 맞추진 못했지만 그건 뭐 제가 아니어도 맞추긴 힘든 거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평단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카카오도.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어쨌건 말이 길어졌는데, 그리고
저는 플랫폼이 시대를 이끌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섹터는 늘 말씀드렸죠. 모빌리티요, 모빌리티. 제가 원래 차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왜 모빌리티를 좋아하냐면 항상 이렇게 산업혁명 1차, 2차, 3차 넘어갈 때 항상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수단의 혁신 때문에 산업이 발전되고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했단 말이에요. 걸어 다니다가 말 타고 다니다가 마차를 타다가 내연기관이 생기고 전기차로 바뀌거든요. 왜냐면 어떤 한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그 접점에서는 모빌리티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사람이 탈 것을 타고 거기에 물건을 싣고 얼마나 같은 시간에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왕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정의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제가 투자한 루시드라는 전기차도 제가 투자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번 충전할 때 800km 가거든요. 520마일 가는데 테슬라보다 거의 한 180km 더 가요. 최초예요, 최초.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를 더 많이 넣는 게 아니고 모터가 좋은 거예요. 트랜스미션이 좋은 거예요. 그쪽 기술력으로 이제 모빌리티가 싸우는데 루시드 같은 경우는 약간 럭셔리 벤츠랑 경쟁한다고 하거든요. 테슬라랑 경쟁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물론 테슬라 부사장 출신이 CEO긴 하지만, 이번 달 말에 뭐 이제 출고한다고 하는데, 그 모빌리티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대와 시대가 바뀌는 그 사이의 접점에 모빌리티가 항상, 이런 접점 마련을 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앞으로 4차 혁명이 되면서 그게 플랫폼이든 AI든 뭐 빅데이터든, 그걸 집약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비재가 뭐다? 차예요, 차.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다시 4차 산업혁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정말 또 하나의 다른 플랫폼이거든요. 이제 모빌리티가 온라인 말고도 오프라인에서 돌아다니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차 안에서 듣는 음악, 자율주행, 뭐 AI, 뭐 등등등등 배터리 그죠? 친환경 거스를 수가 없어요. 거스를 수가 물론 지금 혹자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내가 매수했던 금액보다 조금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물렸다고 판단하시지 말고 배터리거나 플랫폼이거나 모빌리티 투자를 하셨다면 저는 잘하신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운영을 해야죠. 적절하게 분할 매수를 하고 웬만하면 저가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버틴다. 수면제를 먹는다. 그죠? 이제는 코스피든 미국장이든 원래 속도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년 정도 해봤잖아요. 원래 속도가 이런 속도예요. 작년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게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감히 섹터를 구분하자면 플랫폼, 배터리, 모빌리티 이쪽에 투자하시는 게 마지막 피날레 시장을 즐기는 데 있어서 가장 그나마 유의미하지 않을까. 수익률은 제가 보장할 수 없지만 가장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길게 내가 시계를 두고 투자를 할때좀더 가장 마음 편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어떻게 은행주를 사고 뭐 원자재를 사고 굴뚝 기업들을 사고, 그죠? 무슨 뭐 카지노를 사고, 아이, 그거 어떻게 사요, 그거를. 시대가 바뀌는데. 그런 거 잘못 물리면 오지게 물립니다. 한국전력같이 10년 물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네? 저는, 새로 태어난 시세를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물론 바이오 섹터도 좋지만, 조금 리스키하기 때문에 전 접었어요. 접었고, 모빌리티와 플랫폼 쪽으로 저는 많이 힘을 실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죠. 뭐 정확한 종목명 같은 게 궁금하시면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도 ETF도 있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항상 늘 공유하고 있으니까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 저도 개미입니다. 외롭게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함께 으쌰으쌰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대신 뭐 그동안 연휴 동안 못 올린 내용을 좀 올렸다가 생각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